일심으로 본신의 모든 정열을 다해 구우에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박대호 중앙회장 김예규입니다. 저는 70년도에 여 김천 서귀 사옥고등학교에 졸업하고 고향은 상주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 즉각 복귀 문제로 전국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짜가 아닌 진짜 대통령을 모셔와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주제로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5,200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이후 보수는 전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대통령을 모셔와야 나라가 삽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으로 반공주의, 보수주의가 90점을 잃어버렸고 정통성은 아예 훼손되었으며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은 잡다한 파티와 정치인들 장난질과 노략질의 도구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소록은 동색이며 범죄자끼리 짜고 치는 도시돔입니다. 자도 우도 없는 정당의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말만 보수이지 실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이후 질이 멸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5,2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제까지 자격이 없는 무소속자에게 보완해도 할 것입니까? 간첩을 대통으로 그의 협조 내지 공동증거를 대통으로 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기천시민 여러분, 5,2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 방역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정치인들 그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인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할 몫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혹 즉각 복귀엔 어떠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모두 대동단계하여 가짜가 아닌 진짜를 모셔야 대한민국이 삼비하라기로 고 세 번을 주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복귀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